승태 어머니, 어젯밤에 갖다 주신 멜론 가지고 그러시나 본데요. 권 사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6만 원 점심값 대신 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정신값이요? 철웅 언니가 집에다 더 대접을 잘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철웅이가 반장된 거죠. 승태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선거 무효로 하고 재선거 해주세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이 뽑은 반장을 어떻게 또다시 바꾸겠어요. 좋아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먼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참말로 이럴 줄은 몰랐네요. 아, 승태 어머니! 그게 뭐냔 말이여, 그게. 에? 야, 저 어머니 일리 와서 좀 앉아봐라. 너희한테 꼭 당부할 게 좀 있어. 예, 아버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 산 문제라면. 아이고, 그 산이 문제가 아니여. 제발 그 산타령 좀 그만하고 얼른 민철이 데려올 궁리부터 좀 혀봐. 전처한테 아주 완전히 맡겨버릴 참이여? 아버님, 저희도 애쓰고 있습니다. 민철이 꼭 데려올 거예요. 애가 안정이 돼야 공부를 착실히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아, 그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잖여. 논농사, 밭농사 다 중요하지만 자식 농사가 질이여. 그저 민철이 얼른 데려다가 너희들이 잘좀 키워봐. 아, 그래야 애가 제대로 공부를 할거 아니여. 내가 그냥 그 걱정 때문에 그냥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잠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최대한 빨리 데려오도록 노력할게요. 예. 참. 최재, 너 대간지 왜 그러니? 어? 얘기를 해봐. 아유,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런데 대간지 폐수 씨는 어저께 전화도 안 받는다죠? 아이고, 화한 일 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잖니. 뭘 그렇게 급하게 찾아? 저기도 로시. 아, 안녕하세요. 조경 사업만 성사되면 우리 화원도 유명해지겠지? 예, 아버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품종도 확보하고. 아니, 누나, 왜 그래? 왜? 필수 씨,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주자 씨,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뭘요? 승태 어머니 만나서 점심 대접 받았다며요? 아, 참. 그렇죠. 맞아요. 맞다고요?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니, 필수 씨 때문에 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지는 아세요? 아니,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신경 쓰이는 마당에 6만 원치씩이나 점심 대접을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거 대접 받고 승태 반장으로 밀어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했어요?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 어제는요, 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아, 그렇지, 천안. 아니, 누나, 맞아. 그러니까 식당에서 어제 우연히 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계산하겠다고 해서 자영이 펄떡 뛰며 말렸다고. 아, 그런데도 몰래 계산하고 가버린 걸 자영인들 어떡해. 그 옆에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 그래놓고 추잔 나한테 뭐라 하던. 아니, 6만 원씩이나 대접하고 멜론까지 가져왔는데 승태가 반장에서 떨어졌으니 화낼 말도 하시죠. 이런. 아, 권서방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저 어제는 그 장인어른 따라 그 수목원 다녀온 뒤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저 그렇지 않아도 저 바깥 돌려주려고 저 생각했었습니다. 야, 추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산을 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겨? 문제가 되고 말고요. 아우, 정말 나 몰라. 아우, 세상 참 얄궂다. 고의적으로 점심 대접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회장님 지금 밥 먹게 된다니까. 아, 이장님 아주 많은데. 기다려. 아유,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철웅이 반장 됐잖아. 철웅아, 철웅이 반장 된 거 축하해요. 이야, 좋겠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고문도 수고가 많으시네. 아유, 철웅 어머니. 아, 철웅이 반장 된 건 축하하는데요. 저는 초병이 때문에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아이고, 초병이는 이장님 아주머니가 봐주시고 저기 걱정 말고 이 요리 좀 들고 가요. 그래, 그래, 먹고 가. 철웅이가 말이야, 6학년 2학기에 막차로 반장이 됐다 아주 보여. 철웅이 덕분에 아주 나팔 불게 생겼구만. 아유, 이렇게 다들 우리 철웅이 반장 된 걸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뭐 모이고 싶어서 모였나요? 억지로 모르니까 온
거죠? 아, 그냥 엎어치나 마찬가지나 그냥 뭐 매치나 마찬가지지 뭘 그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반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간의 신망도 두터워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 반장을 우리 철옹이가 하게 됐다는 것은 집안의 교사고 가문의 반장 일도 바쁜데 언제까지 연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요 이건요 지가 오늘 한탕 내는 거니까요 맛있게들 드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날 철옹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요. 응? 반장 엄마라고. 아이고 반장 아니에요. 아이고. 네 알았어 반장 엄마. 완전 새로운 것이 합격했는 줄 알겠네. 어머 아이고. 아 승태 엄마가 우리 말은 어쩐 일이. 아 맞다 맞다. 승태도 철옹이하고 한 반이죠? 아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느니 차라리 기권하는 게 낫지요. 아 승태 엄마 해봐. 아 잔치집에 와서 무슨 재 뿌르는 소리요? 우리 승태가 떨어지고 철웅이가 반장된 걸 보면 철웅 언니가 신선생한테 뭐 좀 두텁게 썼나 봐요. 이보세요 어? 승태 어머니 말이면 다 안 줄 아세요? 우리 출자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유 안 그러고 저주를 댈 순 없지요. 이 여자가 정말 낯수를 퍼먹었나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는겨? 응? 학부모가 돼서 말이야 그렇게 할 짓이 없어? 치맛바람 펄럭거리는 거는 선생님한테 할 게 아니라 호라비들한테 했어야지. 뭐야 이 빌어먹을 애들이. 아니 아유 돼서 그 정도 난리를 쳤으면 됐다고. 아니요 애들이요 뽑아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아니, 잘못된 거요? 아니 승태 엄마도 속이 상하니까 홧김에 그런 거죠. 아이고 승태 어머니 막 가셔서 아유 저 말리느라고 아주 진땀했어요. 그래 했었어 했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철옹 어머니가 참았어야죠. 애들이 알게 되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이 정말 짜장면을 때 얼굴에다 이렇게 뿌렸는데 의치기 참아요. 그리고 저런 옆에 나 자식이 뭐 반장 날 턱이 없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화해혀. 반장 부반장 엄마끼리 싸움질이나 하면 애들이 뭘 보고선 배우겠어. 그것도 같은 처지 과부끼리 말이요. 아이고 당장 딱 가부라고 똑같은 가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여자랑 비교하지 말아요. 에이, 아이고 네가 이렇게 갑자기 쳐다올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라도 좀 사놓는 건데. 야,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감자만큼 맛있는 감자가 어딨냐? 그런가? 안 그래도 찾아가려고 했었어. 한 표 차이로 너가 떨어지니까 괜히 내가 민망하고 그렇다. 선거가 참 이상한 거더라. 아, 솔직히 난 내 이름 쓰려다가 아, 왠지 쑥스럽고 이상해서 그냥 백지로 냈어. 뭐라고? 아, 그게 너였어? 아, 승태야, 그건 그냥 쓰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써야지 한 표라도 늘어나지. 그건 나도 알지만 못 쓰겠는 걸 어떡하냐. 사실 나도 어색했지만 그냥 내 이름 썼다. 너도 너 이름 썼으면 동점돼가지고 재투표했을 거 아니야. 아니 바보같이 왜 그랬어. 그래 맞아 내가 바보야. 아니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너야말로 반장 자격이 있고 난 자격 없어. 난 내 이름 쓰면서도 양심 가책도 없었어. 그런데도 넌 이렇게 당당하구나. 당당한 건 너지. 네 이름 네가 당당하게 썼잖아. 아니야 임마. 너 정말 멋있어. 난 기껏해 누군가 했다. 에휴 이 자식. 나보다는 네가 반장을 더 잘할 거야. 난 그 대신 부반장이니까 너 열심히.